7757번님의 SK텔레콤 살펴볼게요. 48,200원에 10% 비중입니다라고 해주셨는데 최근에 급락을 하더니 수익이 많이 줄었는데요. 추가 매수 좀 해도 괜찮을까요?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사실은 49,500원까지 올라왔고 평당가보다 지금 올라온 상태이기 때문에 수익권에 있는 종목이거든요. 전문가님, 뭐 메타버스 이프렌드 유료 체제가 도입됐다? 뭐 이런 기사들도 오늘 나왔는데 여기에 대한 좀 이야기도 좀 전해주세요. 네, 일단 뭐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뭐 통신사업자 그렇죠. 1등이기 때문에 이제 독보적으로 사실은 영업이익을 꾸준하게 이제 낼수 있는 그런 회사라고 볼 수가 있겠죠. 최근과 같은 시장에서도 이제 밀리지 않았던 이유. 사실 아시겠지만 9월달, 10월달은 정말 주식 투자자에게 정말 지옥과 같은 네.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SK텔레콤의 차트를 보면 과연 이게 우리 급락장이 맞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이제 차분하게 떨어졌더라도 다시 한번 차분하게 이제 올라주는 좀 패턴 양상들이 많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아시다시피 SK텔레콤은 배당주예요. 대표적인 이제 고배당주에 해당이 되고 올해 이제 배당을 좀 DPS를 좀 봐야겠지만 제 예상대로라면 6%대 후반 정도 많게는 이제 7%가량이 나올 여지가 굉장히 높습니다. 저 역시 배당주 중에 모아나가는 딱두 종목이 있는데 그중 한 종목이 SK텔레콤이에요. 그 정도로 제가 이제 굉장히 많이 보고 있는 종목 중에 좀 하나가 되겠는데 사실 이 기업을 정확하게 이제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통신사업이라는 것을 띄고 있지만 신성장 동력을 꿰차기 위해서 지금 AI 사업을 동반적으로 좀 진행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제 최근에 이제 관련해서 많은 뉴스들이 이제 쏟아질 예정이에요. 그래서 연내까지도 여러분들이 좀 지켜보시면 상당한 모멘텀이 발생할 지금 이슈들이 상당히 많이 질비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배당주, 그러니까 안정성을 확보한 고배당주이자 플러스 성장주 반열까지 이룰 수 있는 상당히 좋은 종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이제 기업에 대한 이제 실적을 좀 본다 하더라도 상당히 메리트가 있긴 합니다. 아시는 대로 지금 현재 이제 연간 실적을 좀 보게 되면 말씀드린 대로 통신 사업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꾸준하게 증가한다라는 점인데 이것들이 거의 그 갑자기 뭐 급락을 한다든가 영업이익이 그럴 일이 없어요.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뭐 경기가 안 좋아진다고 해서 핸드폰 다 끊어야지. 아, 3개월만 끊었다가 3개월 뒤에 다시 이제 정식 등록해야지. 이러신 분들 없으시죠? 대다수의 통신은 그대로 씁니다. 통신은 거의 줄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캐파상 1등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는 대로 작년도에도 영업이익 1조 6천억, 올해 1조 7천억, 내년도 1조 8천억, 1조 9천억 이렇게 꾸준하게 증가를 할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영업이익이 증가되면 이게 다 뭘로 갑니까? 당연히 당기 순이익이 그만큼 늘어날 것이고 배당 가능 이익 자체가 같이 늘어나게 되겠죠. 그죠? EPS가 늘어나면 아까 말씀드린 DPS가 배당이거든요. DPS가 같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그런 구도를 거쳐나갈 수가 있고, 특히 SK텔레콤의 최근 장점 중에 하나는 자사주를 매입해서 소각하는 사례들을 많이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다른 통신 사업자에서는 볼수 없는 SK텔레콤만이 가진 경쟁력이자 지금 현재 최태원 회장이 자, 지금 관련된 이제 이사회한테 뭐라고 하냐면 지금 너네들 주가 관리해라. 주가 관리를 너네 지금 평가 지표로 삼겠다. 지금 대표 경영진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한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주주친화적인 정책들을 앞으로 강화할 가능성이 높은 기업이라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저도 3, 4 통신사 중에서 딱한 종목만 매수하라고 한다면 저는 단연 SK텔레콤 탑픽으로 뽑습니다. 자, 그만큼 지금 현재 좋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지금 이제 주가가 뭐 1,000원 밀리고 뭐 2,000원 밀리고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연말까지는 아마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왜? 배당을 받고자 하는 투자자들이 또 대거 연말 그 배당에 대한 기대감을 토대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매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최근 시장과 같이 이렇게 무너지는 시장 속에서는 배당주만큼 사실 차선책이 없죠. 그래서 이런 쪽으로 저는 우상향을 그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보고 있고요. 만약에 단기적으로 보신다면 연말 전, 그죠? 배당락일 이전까지 여러분들이 당연히 투자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시청자님께서 내가 단기적으로만 보고 있어요라고 하신다면 55,000원에서 6만 원 사이에서 매도하실 것을 권고를 좀 해드리고요. 만약에 내가 단기가 아니라 좀 중장기 관점으로 그냥 보고 있어요. 비중도 한10%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우량하게 이런 종목들을 보고 있다라고 하신다면 내년도까지
그러니까 내년도 이제 1월 달 시작하면 이제 급락 나오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다시 바닥권을 형성하고 3월 달부터 보통 연말 배당주, 고배당주들이 많이 반등을 하곤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에는 내년까지 뭐 6만 5천에서 7만 원까지도 내다보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 되실 수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목표 주가 설정해 드릴게요. 그렇죠. 영업이익이 좀 안 좋을 리는 없기 때문에 일단은 단기적으로 보시면 5만 5천에서 6만 원 사이 이때 매도를 좀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내년에 본다면 6만 원, 7만 원까지도 좀 멀리 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라고도 긍정적인 시각을 얘기해 주셨습니다. 잘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